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아주 짧은 글인데요. 댓글 중에서 떠도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만배는 뒤로 숨겨놓은 자산이 수백억이 되니까 끝까지 이재명을 감싸는 거짓말을 떠버릴 거다. 그러나 신앙님이란 어벙한 뉴스타파 기자는 고작 1억 원 조금 넣는 책값으로 받았다는 것 빼고는 뒤로 챙겨놓고 놓은 것도 없는 빈 껍데기 공범 같은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나마 검찰 구형량을 줄이려면 이실 짓고 해라. 너저분한 거짓말로 찌째명 방식으로 남에게 덮어 씌우려는 허튼 짓을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끼다. 김만배는 엄청난 가중처벌로 평생을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길 바란다. 꼬불친 돈 결코 써보지도 못하고 행을 감방에서 썩도록 그리고 마감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야, 이런 글인데요. 시원하네요. 특히 김만배 이제 엄청나게 꼬불쳐 놨을 텐데 이거 써보지도 못하게 감옥 안에서 평생 썼도록. 아, 죄로 말하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사법 질서를 이놈이 저 이재명 권순일이 8번 대법관실에 찾아가서 만나면서 권순일이를 돈 매겨가지고 살린 거 아닙니까?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무기징역인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김만배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도 이제 슬슬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형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털어놓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김만배가 털어놨어요. 엄청난 걸 털어놨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 났을 때 대장동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 작업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남욱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법정 증언을 쏟아냈는데 법정에서 한 말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털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남욱이가 신앙님하고 짰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이럴 때 막 그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면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이걸로 이제 프레임을 바꾼다는 거죠.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걸 부실 수사했는데 여기에 뭐 커피를 타주고 뭐 이러면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허무맹랑한 거를 만들어낸 게 남욱하고 이 신앙님이잖아요. 신앙님이는 아까 그분도 말씀했지만 요거를 오늘 이제 챙겼는데 1억 6,500만 원을 혼맥 지도 3권간 명목으로. 근데 이건 신앙님이 이것만 챙겼을까요? 저는 더 챙겼다고 보는데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겠죠. 하여튼 이때 김만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욱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계를 그때 막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급박해졌다. 그래서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러면서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 있다 등의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다. 그걸 남욱이가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고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론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조 팀장이잖아요. 그리고 법조계에 많은 이제 그 판사, 변호사, 검사들도 많이 취재하면서 인맥이 있었고, 그다음 자기가 법조 팀장이니까 법조 이제 뭐 검찰청이나 법원을 드나드는 기자들, 자기가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바꾸는 작업은 자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했다는 거지.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짜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돌리고 언론을 조작한다는 거죠. 여론 조작, 여론 조사 조작, 이건 김명태균한테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조작. 얘네들은 여론을 조작하는 기사를 띄우는 거예요.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잖아요. 이거 머니투데이 홍회장인가 뭔가도 그때 50억 클럽 뭐 어쩌고저쩌고 관련이 있는데 머니투데이 50억 클럽인가 뭔가 그때 관련이 있었죠. 머니투데이 그 회장도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하여튼 이 김만배가 이제 이 원흉인데 그때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이렇게 언론 사기를 쳤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중수 2과장이던 시절, 대선 후보 당시에 이걸 막 퍼뜨린 거예요. 중수 2과장이던 시절에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대장동 그 브로커죠,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 허위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터뷰 닷새 뒤에는 김만배가 신향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배하는 혼맥 지도에서 세권값을, 책 세권을. 그래서 그거는 검찰이 볼 때 이거는 사전에 공모해서 허위 가짜 인터뷰를 보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죠. 이거 제대로 근데 무사된 거야? 김만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쏙타가 줄줄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하여튼 이때 그래서 이재명도 대장동은 몸통이 윤석열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뒤집어쓰였잖아요. 그러면 김만배하고 이재명은 한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원래부터 한 팀인데 이런 가짜 뉴스로 프레임 뒤집어쓰이기도 한 팀으로 한 거예요. 김만배는 신앙님하고 이렇게 짜고 이런 거 짓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바로 이재명이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그런 건데 아시아투데이에서 의미 있는 사설을 내놨네요. 한동훈 결심 기다린다는 이재명 이건 이관계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결심이라는 건 이제 윤석열 탄핵 가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가게 되는 거죠. 그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대로 결심하라는 건 뭡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탄핵 가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부터 가서 특검법으로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가짜뉴스는 지들이 선수니까 지들이 이렇게 신앙님 같은 놈들 편집 빽깔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걱정하지 말고 다 터뜨릴 테니까 그럼 윤석열은 물러나게 돼 있다. 물러나면 너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되는 건데 우리 서로 이합을 겨뤄서 네가 대통령 되면 나 건드리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건드리지 않고 그거 다 좋은 일 아니냐. 윤석열 일찍 쓰러뜨리고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대통령 되면 너도 성공하는 거고 나도 성공한다 하는 거 아니냐. 공동정부와 공동정권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을 하는 건지 둘이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라는 게 신지호가 폭로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지호가 폭로했어요.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대표가 대통령하고 면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하고 만나고 싶다 요청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어요. 사실은 조금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이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수용을 한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전에 뭐 두 분 간에 뭐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다. 아 그래요? 네,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뭐 한번 봅시다 하는 문자가 온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분 간의 어떤 그 사적인 소통이었으니까 사적인 소통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오고 가고 뭐 이제 카톡도 오고 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부분 간의 사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연락하는 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걸 신지호가 폭로한 거예요. 이거 신지호가 폭로한 거 실수일까요? 저는 신지호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뭐 이제 재미삼아 신지호가 천기 누설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작살내는 자살골을 했다. 저는 재미삼아 이런 뭐 농담도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런데 신지호가 그런 자살골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일종의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과 이재명은 언제든지 둘이 2인 3각 경기를 벌일 사람이다. 지난번에 4명 배반해서 그런 표 나왔는데 한동훈한테는 이재명과 합치면 윤석열 금방 당신 탄핵시켜. 사적으로 소통하는 사이야. 까불고 있어. 이게 대통령한테 협박한 거거든요. 신지호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면담 고 무렵에 딱 이런 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담이 뭐 결과 뭐 뻔하지 결과가 현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협박을 계속 한동훈도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면담 자리에서 아 이제 지난번에 그 4명 배반할 때 그때 3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과시키자는 걸 제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억지로 내가 말렸는데 나한테 현찬케 하면 난 이번에 안 말리면 당신 그냥 탄핵되는 거야 이 협박이거든. 그거를 신지호는 라디오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재명은 지금 이관계에 한동훈과 윤석열을 떨어뜨린 이관계 하면서 한동훈과는 또 소통을 하면서 윤석열을 죽이는 작업에 가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안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봐야 살살 다 배반하죠. 남욱이도 이런 결정적인 증언을 하죠. 김만배가 대장동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여론 조작하겠다는 걸 김만배가 했다. 이재명한테 치명타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것도 오리발내미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남욱이가 여론 조작한 거고 여론을 그렇게 프레임을 바꾼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요 무렵에 같이 이재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재명은 뭐 오리발 내밀겠지만 급했다. 그런데 더 급한 건 믿었던 남욱이도 저렇게 돌아섰는데 만배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의견에 나왔죠. 그래 만배야 너 잘못하다가 너 짱박아 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써. 그거 쓰려면 어느 정도는 벌은 받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4, 5년 감방에 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평생 있으면 못 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불어 임마. 나무기처럼 불어. 그러면 아 정상 참작해서 4-5년 살고 나와서는 노짱 만원 돈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 슬슬 다 돌아섭니다. 이제 만배마저 돌아서면 이제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진짜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옵니다. 가석방 같은 소리 아니면 이거 왜냐면 지금까지 프레임으로 우겼으니까. 그런데 만배까지 부르면 끝난 거예요. 지금 나무기가 불었는데 자 그다음 만배다. 야 돈 어떻게 써봐야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 놓은 돈인데 수백억이야 수천억이야 하여튼 수백억은 넘잖아 그지?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할 거야 인마. 4-5년 금방 간다. 4-5년만 썩을래. 40년 50년 무기징 역할 해갈통을 굴려 인마. 아유 답답하다. 돈이 아깝다. 네가 그렇게 해서 짱 박아놓은 건데 그 짱 박아놓은 거 어디냐 근데 그거 어디야 나 이놈들 하여튼 아유